한국어에서는 조미료와 조사하다 똑같이 조로 읽히는 이 단어는 중국어로는 뜻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띠아오, 사성으로 읽히는 경우는 조사하다, 강조하다, 곡조, 성조, 가락 혹은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띠아오차, 장디아오, 성디아오, 띠아오동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섞다, 조정하다, 화해시키다, 적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티아오로 읽히고요. 콩티아오, 에어컨이나 티아오지에, 조정하다, 중재하다, 티아오웨이, 간을 맞추다, 티아오리아오, 조미료나 양념거리들 이런 경우에는 티아오로 읽힙니다. 우선 티아오로 읽히는 걸 좀 볼까요? 都挺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 내가 세부 사항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써보시지요. 만약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당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但我在细节上做了一些调整，你试试看。如果你不满意，我会做到你满意。 상속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옮기다 라는 뜻이어서 디아오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因为超过20年以上的档案都已经移送到档案馆保管，所以我们必须派人去那边调取档案。 20년 넘게 된 서류 파일은 이미 서류 보관소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서류 파일을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옮겨오다라는 뜻이 있어서 띠아오로 읽혔습니다. 因为超过20年以上的档案都已经移送到档案馆保管，所以我们必须派人去那边调取档案。 我的 青春 谁做主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你买这么多菜干嘛？还买这么多的调料？我不说出去吃吗？ 이렇게 많은 반찬거리를 사서 뭐하게? 조미료, 양념거리도 이렇게나 많이 사고 내가 나가서 먹자 그랬잖아. 你买这么多菜干嘛？还这么多调料？我不说出去吃。你买这么多菜干嘛？还这么多调料？我不说出去吃。你买这么多菜干嘛？还这么多调料？我不说出去吃。你买这么多菜干嘛？还这么多调料？我不说出去吃。你买这么多菜干嘛？还这么多调料？我不说出去吃。老男孩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人家已经强调好几遍了，今天海上风浪大，初学者呢就不要下水了。 저 사람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어요. 강조하다, 强调로 읽히는 거죠. 오늘 바다에 풍랑이 세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人家已经强调好几遍了，今天海上风浪大，初学者呢就不要下水。